2024년 6월 8일 토요일 오전 6시 10분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제가 뉴스를 좀 많이 못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쉬다 와가지고 네 아무튼 컨테이너 운임지수 뭐 영향으로 해가지고 HMM 좀 잠깐 올랐었고요. GS 리테일이 이제 인적분할한다 그래서 좀 잠깐 올랐었습니다. 요거 예전만큼 이제 인적분할이 크게 뭐 이슈가 되진 않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뭐 적정 가치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전처럼 계속 들고 갈 거냐라고 하면 약간 좀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될지. 네, 아무튼 그냥 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라던가 뭐 이번에 그 갑자기 석유가스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네 갑자기 좀 생뚱맞게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좀 테마주가 발생이 됐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선은 뭐 이런 거야. 공장 가동식 윙입이 이건 나중에 사면 되는데 1700원대까지 분할 매수했다 개인적으로 한 거고요. 펄어비스 중국 판호 발급 이게 금요일날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좀 더 빠졌어요. 그동안 좀 올랐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. 풀무원 포함해가지고 뭐 시푸드라던가 이런 쪽 좀 많이 올랐었고요. 그쪽 테마 음식 쪽 라면은 뭐 더 좋고 그 다음에 해인도 여기 이제 포항 앞바다 요거랑 엮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네오플 뭐 NC 이쪽 뭐 크게 보면 같은 쪽이라고 볼 수 있죠. 게임 쪽에 이제 중국 판호도 있었지만 요런 교섭이 결렬이 됨에 따라서 그 뭐죠 파업 있던가요? 아무튼 뭐 그걸 한다는 부분 파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히는 안 봤고 아무튼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여기는 그 PK밸브 있잖아요. 이게 ETC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석유 그다음에 가스 요거 하면은 이제 밸브 그다음에 뭐 피팅 뭐 이런 거 있죠. 강관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배로 할 것인지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석유는 4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선 쪽보다는 나오더라도 실제 나오더라도 아마 관 연결해서 할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고요. 그런 영향으로 해서 STX 잠깐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. 이번에 또 8,000원 또 넘겨줬었거든요. 이번에도 매도가 잠깐 또 찍어주고 잠깐 내려왔습니다. 언제 올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린로제스 같은 경우는 해운 쪽 이슈 되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 그 여기가 엮일 뻔 했는데 그 그린로제스 그 단기 과열 아마 그거 있었을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아마 같이 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핵심 광물 아프리카 쪽 요거 하면은 사실 좀 올라갈 법도 한데 요런 거에도 세력이 올리고 싶었으면 올렸겠죠. 네. 아직은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5만원까지 한번 갔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거예요. 한 2, 3년? 짧으면 1, 2년? 사모펀드가 정리할 때까지. 사모펀드는 이제 원금 다 정리, 한번 다 수혈을 했기 때문에 급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STX 중공업. 7월 내니까 계속 기다리면 될 것 같고, 이건 전 뉴스죠. 이번 주는 뭐 딱히 뉴스 없었고, 차트로 보면 그 밑꼬리 나왔었고요. 그다음 윗꼬리가 또 나왔습니다. 장기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잠깐 좀 반등도 나오면서 계속 좀 빠지는 아마 마지막 하락이 될 수도 있어서 쭉 이렇게 내릴 확률이 높아요. 잠깐 올라가더라도 눌릴 확률이 제일 높고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네, 공시가 나오겠죠. 공정이. 근데 7월까지라고 했는데 7월까지 목표인 거지 뭐 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우리나라
좀 이런 게좀 많다 보니까 네 실단은 네더 많이 빠질 것도 각오를 좀 하시면서 그냥 버티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원래 2013년 1월 달 정도였는데 요게 이렇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고요. 그다음에 HMM 해운 쪽 이슈 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괜찮습니다. 여기 좀 글쎄요, 이 정도면 매수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, 그래도 뭐 홀딩 하기 딱 좋은 정도 위치 같아요. 해운 쪽 요즘에 최근에 좀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유니스는 이제 800원 아래로 좀 내려왔잖아요. 이때 약간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. 이번 유증은 하는 사람 없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미치지 않고서야 또 하진 않겠죠. 네. 아무튼 요게 뭐 호재거리가 있으니까 또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뉴스는 아마도 내보내긴 할 거예요. 그래서 한번더 튀긴 할 텐데 전에 700원대 한번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아마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요 아래까지는 내려오기 힘드니까 요 정도에서 살짝 위로 올라올 때 매도하는 반복하면 될것 같아요. 약간 매수해도 되는 그 정도까지 왔다고 봅니다. 대한전선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죠. 여기 이제 버프 걸렸다가 다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 테마 이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구리값 영향도 좀 있어요.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게 있어서. 그리고 SM라이프 여기는 1700원 아래에서 그냥 사시면 좀 된다 그랬죠. 사놓고 기다리시면 언젠간 오릅니다. 한번 탁튈때좀 정리했다가 다시 사고 반복하시면 됩니다. 펄어비스는 그동안 좀 올랐었기 때문에 그뭐 팡노가 검은 사막인가요? 그게 중국에서 허가가 나와가지고 시외에 아마 시간 외에인가? 그때 아마 발표가 났을 거예요. 그래서 쉬는 날이었던가?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었고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.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으니까 여기 딱 꺾기 딱 좋은 자리잖아요. 이 정도에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더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면 판호가 개방됐기 때문에 매출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.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너무 막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. 다음 GS 리테일 여기는 이제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요 가격까지 내려오긴 힘들 거고요. 한 2만 원 아래 혹시 내려오면 네, 좀 추매해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키이스트 여기 6,000원 아래 이 정도면 그래도 사도 되는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실 거면 이제 사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CNC든 여기든 뭐 하나라도 매각 이슈가 나오면 한번 튈 거니까 그때 또 정리하시면 됩니다. 일부. 다음 윙이푸드 여기는 뭐 거의 대한전선처럼 돼버렸죠. 여기 원래 여기서 안 밀렸어야 되거든요. 2,000원 정도에서 안 밀렸어야 되는데 여기 아마 내부자끼리 좀 거래 내부에서 아마 정보 샜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밀어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추매를 조금씩 계속 했는데 오늘 많이 했단 말이에요. 오늘이 아니라 금요일 날 많이 했거든요. 이 정도면 꺾이기 좀 힘든 자리라고 봐서 조금 많이 했고 원래 예정대로면 다음 주 정도면 거의 이제 그 그림이 딱 나오는 그거였어야 되는데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잠을 잤단 말이에요. 근데 네, 좀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시간 외에 하한가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. 하한가 찍었다가 한이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월요일 날좀 변동성 심할 거예요. 예수금을 제가 다른 쪽에서 좀 다른 걸좀 팔아가지고 1700원대 많이 사놔가지고 좀 약간 좀 짜증나는 상태? 이긴 합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2,000원 정도 한번 찍고 내려왔거든요. 원래 제가 그 메인 계좌는 이제 900원이니까 상관없는데 세컨 계좌가 그동안 사면서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날 늦게 일어나 버렸어요. 하필 저녁 여긴가? 그러니까 아침에 10시 정도 일어나 버려가지고 2,000원 찍고 내려와가지고 그때 원래 좀 팔았어야 되는데 일부 추매한 거. 못 팔아가지고 지금 평단이 조금 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. 평단은 이 정도 돼요. 1800원대라서 큰뭐 지장은 없는데 단기적으로 좀 단타랑 이런 거할때 자금이 좀 쪼달리는 그런 게좀들수 있어가지고 약간 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뭐 자금이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기분 나쁜 건 나쁜 거니까
7월 30일 날까지라고 하니까 거의 한 8주 남았거든요. 8주 남았기 때문에 두 달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거래일로 치면 거의 한 35에서 40 거래 정도. 그러니까 차트가 요렇게 가도 되고, 그러니까 좀 거의 지금 한 달 간격으로 보시면 한 달 요렇게 됐고, 한 달 요렇게 됐고, 한 달 요렇게 됐습니다. 두 달이 더 있기 때문에 뭐 더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, 여기서 또 올렸다가 뺄 수도 있고,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악재가 다 나와버렸잖아요. 그리고 금요일날 유일하게 좀 외국인 매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정보가 새긴 센 것 같아요. 그 우리나라 쪽 이쪽에서 좀 세지 않았을까. 미리 좀 정보 아는 사람 쪽에서 먼저 빼고 마지막에 목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해서 외인들이라던가 좀 정리를 좀 좀 한 것 같습니다. 한 두 달 남았으니까 어쨌든 작업은 계속 할 건데, 좀 약간 좀 스트레스가 오긴 하는데, 1800원에서 2000원 정도, 1800 후반, 1900에서 한 2000원 정도 한 반등은 또 나와주기가 쉽기 때문에, 요 정도 있잖아요, 요 정도 1820에서 2000 사이 정도 되겠네요. 요 정도 한번 탁탁 튀어주기 좋을 것 같으니까 밑에서 좀 사가지고 올릴 텐데, 제가 현금을 금요일날 많이 써버려가지고, 좀 약간 좀 스트레스가 오는데, 1700원대에서 많이 샀단 말이죠. 좀 1800원대 좀 오면 좀 정리를 좀 할 것 같고요. 더 내려가면 상황 봐서, 여기 아래는 더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서,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1200원 아래는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 아래는 약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1400원? 1300, 1400원까지 많이 내려가면, 아니면 여기서 이제 악재 다 나왔기 때문에 공시가 약간 반등 며칠 있다가 반등 줬다가 한 번 더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일단 요 정도 선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싶네요. 1600, 1800, 2000 요 정도. 어쩔 수 없죠. 예, 뭐 항상 주식이 변수가 좀 많다 보니까, 나스닥 상장만 하면 됩니다. 어쨌든 상장만 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. 하지만 단기로 지금 그 딜레이가 한 3번 정도 됐나요? 2번, 3번 됐기 때문에 신뢰가 좀 떨어지잖아요. 그렇게 이런 게 있어서 아마도 좀 또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전에 그 삼성 출판사 뭐 이런 데도 좀 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뭐 그랬죠. 여기는 거의 근데 승인이 나긴 났는데, 어쨌든 뭐 준비가 좀 미뤄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다른 것도 작업해야 되는데 꼬여가지고 좀 약간 그렇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네.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죠. 네, 좀 스튜디오 드래곤 좀 많이 빠졌죠.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지금 제가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. 요것 때문에 이제 꼬여가지고, 네, 아무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고려신용정보는 그냥 고만고만한 위치에 있습니다. 뭐 설명할 게 별로 없고요. 다음 네오이즈. 여기도 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보면 되는데, 약간 여기 애매한 게, 이제 매출이 또 나올 만한 게 DLC 말고는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차트가 크게 올라갈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. 네, 추가적인 판매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바닥 좀 어느 정도 찍고 올라가려나 싶은 느낌. 여기 신경 안 쓰고 있고요. 이터닉스는 이제 이때 그래도 잘 팔고 여기 좀 내려왔는데, 여기도 ESS 나중에 뭐 잘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엘 패션, 여기는 지금 정도면 이제 천천히 계속 사도 되는데, 사야 되거든요. 사야 되는데 지금 윙이푸드 때문에 지금 꼬여가지고, 원래 지금 6월 다음 주 정도에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하면 이쪽을 좀 살려고 했거든요. 펀드 그룹 쪽이랑 펀드 좀 코엘도 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꼬여버렸어요. 그래서 뭐 타이밍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좀 된다면 여기 뭐 여기든 정리하고 여기를 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. 매수를 지금 정도면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경 중입니다. 어쩔 수 없이. 네. 뭐 다른 거는 뭐 볼 게 없고, 화천기계 오늘 좀 잠깐 반짝했고요.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조만간 합병 될 확률이 있습니다. 몇 달 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, 화장품은 최근에 좀 많이 좀 좋았었죠.
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도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, 웹툰 쪽 약간 이슈가 있어가지고 잠깐 살짝 쳤어요. 네이버 이슈가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은 좀 내려오면, 아직은 좀살 때가 아니죠. 더 내려가면 좀 매수하시면 되고, SK 스퀘어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. 여기 또 신고가를 또 찍었어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네. 그리고 네, 해인 여기가 간만에 좀 최근에 좀 거래량 좀 많이 터져서 여기 좀자 유심히 보면 좀 작업할 만한 자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 풀무원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랐었더라고요. 네. 식품 쪽 오르면서 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